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종목부터 볼까요? 하나머트리얼즈와 바텍, SKI테크놀로지, 동국제강, 칩셋미디어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이건희 대표의 픽은 HPSP, 동진세미캠, 리노공업, 에이지글랜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리스트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중간에 이렇게 전환을 할 때 종목 소개를 다 했을 때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잠깐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 질문을 살짝 드리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상님께서 ABL바이오를 질문을 주셨어요. 네. ABL바이오를 26,500원의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 이거를 아마켓 전에 청산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 목표가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아마켓에서 이슈가 크게 나오면 한번 뭐 올라오겠죠. 올라오면 그때 한번 단기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그때 만약에 이제 별 내용이 없이 지금 가격에서 이제 지지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ABL 바이오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는 뭐 그 정도 가격에 사셨으면 충분히 뭐 3만 원 이상 자리에서 한번 매도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명쾌하게 답 주셨어요. 따상님, 오히려 좀 더 길게 보시고 수익을 더 한번 노려보자, 목표를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그럼 바로 이제 또 릴레이 이어가야겠죠.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갈게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하나 머트리얼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작년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부분이 완연하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가이던스가 좀 나왔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그래도 한 10% 정도 성장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여기에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 이상의 성장을 좀 보면서 한 66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웨이퍼 투입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좀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주문량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효용률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선단 공정용 지금 고출력 플라즈마 사용 증가에 따라서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뭐 고정비라든지 뭐 변동비가 좀 동시에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업 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낸드 쪽도 지금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낸드 관련돼서 좀 시각 장비가 좀 예전보다 좀 빠르게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약간 주가가 어지럽게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좀 단기 눌림 무게에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까지 잘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예, 동진세미캠 갖고 나왔는데요. 이제 동진세미캠 최근에 한번 들어서 HPSP부터 먼저 볼까요? 아, 예, HPSP. 예, HPSP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HPSP도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해서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보이죠. 그쵸. 많이 꾸준히 올랐는데 최근에 조정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뭐 위에서 하신 분들은 아, 이렇게 빠졌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주 아름답게 올라오고 있죠. 저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가 주저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좋은 눌림목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저온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 납품하는데 어디에 독점 납품하냐? TSMC에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이 TSMC가 한 30% 되고요. 나머지 네. 70%도 대부분 비메모리 관련된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닐링 장비가 뭔지 모르셔가지고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게 회로 기판, 이제 반도체 위에 이제 기판을 그리면 얇은 동박으로 이렇게 씌우거나 이렇게 합니다. 네. 전선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안착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어닐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엔 이거를 열을 가해서 했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 저온 고압 수소로 해서 이거를 안착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지금 한참 핫한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 때도 이 장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의 이제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TSMC에서 이게 이제 새로운 장비인데 이것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3나노 이상 초미세 공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선단 공정으로서는 좀 주목해봐야 되는 여전히 장비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HPSP 여전히 지금 좋은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을 대기하고 있다 평가해 주셨고,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일곱 번째 종목은 바텍 한번 바텍.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의료 정밀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올해부터 제가 볼 때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스마트 X라는 좀 기기가 좀 출시가 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유럽까지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 좀 지역별로 봤을 때는 좀 해외 쪽에서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약간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북미나 유럽이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도 좀 튼튼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CT 제품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경쟁사에서 좀 출시가 좀 늦어지고 있는 신제품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에 따른 좀 반대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가격에 대한 뭐 인상이라든지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기존의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쟁사들 같은 경우 신제품도 안 나오지만 가격의 인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반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 자체는 좀 과도하게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텍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또 역시 반도체 관련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동진 세미캠 이번에는 볼 텐데 유튜브에서 탑오브탑님이 동진 세미캠 매수 언제 해야 됩니까? 질문 왔습니다. 아,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사셔야죠. 네. 예. 지난번 한번 3월 21일 날 이제 이날이 언제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한 날인데 네네. 그때 같이 이제 좀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항이고 그날 뭐 한솔케미칼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그게 이제 소재단이 그동안 굉장히 약했습니다. 왜 약했냐면 삼성전자가 물량을 줄이는 상황이고 생산을 좀 줄였던 상황이죠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 때문에 기대감은 있어도 못 가는 주식. 그래서 지금 보면 박스권 상단에 걸쳐 있죠. 근데 이런 상단을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TSMC에서 찾아야 된다. 물론 삼성전자 당연히 좋아지겠죠. 좋아지면서 동진세미캠도 같이 좋아질 텐데 동진세미캠이 지금 뭐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는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공급을 추진하는데 이 포토레지스트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웨이퍼에 발라져서 빛을 받아들이는 형성기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회로 기판을 그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 텍사스 현지 공장 설립 후에 TSMC에 이제 웨이퍼 세정용 황산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반도체 사업이 좋아지면 좋아지고 미세화 공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주로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이 과산화수소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는 약간 특수 포토레지스트라든지 그다음에 황산, 세정용 황산을 공급하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는 사봐도 땡.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오브탑님, 지금 동진세미캠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은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전구체 배터리가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조정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월부터 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기존에 어쨌든 쓰는 좀 제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미한 고객사로 좀 제품의 좀 출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달 3월부터 좀 진행된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하반기부터는 공급에 대한 물량 확대도 분명히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에 좀 진출한 뭐 배터리든지 OEM 업체들의 좀 문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일부 같은 경우는 뭐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제가 볼 때는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테스트 기간 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제가 볼 때 매출의 어떤 성장 속도는 2025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주가에는 좀 미리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좀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3분기부터 지금 다시 한번 긍정적인 회복의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한 지금 1월 1분기 말이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하나 봤고요. 다음은 또 이건희 대표님 리노공업 이 반도체 릴레이 계속 이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다 TSMC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노공업은 이제 테스트 소켓 리노 테스트 소켓에 들어간 리노핀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리노공업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 삼성전자랑 TSMC 주로 납품하는 회사고요. 네. ISC도 옛날에 이제 납품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SK 인수가 되면서 약간 SK 향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노공업이 지금 최근에 주가도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갖고 있으면 지겹고 그다음에 예, 또 올라갈 땐 못 따라가겠고 그렇죠. 이런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거래량도 많이 없고 근데 이제 강소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테스트 소켓 리노핀 가지고 지금 전체 매출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비메모리 비중이 거의 98%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랑 그다음에 TSMC에 주로 계속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세는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죠. 비메모리고 앞으로 지금 삼성도 키우고자 하는 쪽은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리노공업의 발전 속도는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이 회사들이 다 결국에는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TSMC 향으로도 리노공업의 그 매출 비중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TSMC가 지금 뭐 못 만들어서 난리죠, 사실은. 네, 물량을 너무 많이 주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좀 안 좋은 것들 빼고 좋은 것도 집어넣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리노공업 보셔도 괜찮은 자리, 주목을 잘 받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까지 좋은 자리 한번 잡아봤고요. 자,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 아홉 번째입니다. 네, 동국제가 한번 좀 동국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약간 철강 쪽에서 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철강 관련된 부분들 좀 부진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특히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익률 감소가 그래도 타 철강 업체에 비해서는 좀 적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요 제강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대규모 지금 보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달부터는 좀 반사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배당 성향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결산 배당으로 700원 정도가 좀 공시가 나왔는데 배당 성향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제가 볼 때는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묶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월부터 반사 수혜 여기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오늘 춘절 연휴 이후에 아무래도 좀 재고 비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함께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양회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기대감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철강 같은 경우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가운데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이 동국제강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철강주 하나 봤어요. 동국제강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엔 이건희 대표님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네. 에이징랜드인데요. 에이징랜드 뭐 한동안 또 뭐 많이 언급되다가 지금 또 지금 며칠 빠지니까 네. 언급이 안 되고 있죠. 네.
예, 적당히 잘 쉬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 뚫고 나갔다가 다시 그 상단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TSMC, VCA 8개 중에 이제 8개 기업 중에 하나로 국내 유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VCA라는 회사인데 네. 한마디로 이제 이 국내 반도체, 국내 AI 반도체 중에서 사피온, 망고부스터, 뭐 모빌린트, 그다음에 디프아이의 VCA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에이징랜드가 하는 걸 보면 이제 VCA가 뭐냐 이렇게 뭐 이제 말씀하실 수 네네.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 그냥 한마디로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다. 네네. 한마디로 파운드리 공정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TSMC가 이거 팹리스 업체로 이제 주로 팹리스 업체로서 지금 이제 설계를 도와주고 있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지금 2024년도에 TSMC의 이제 7나노 양산 매출을 시작해서 5나노 개발을 또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에이징랜드가 도와주고 있다,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뭐 삼성향, 뭐 그다음에 SK향도 좋지만 지금 오늘 기사를 또 봤는데 네. 여러 이제 디자인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 그다음에 IP 회사들이 중국 진출 이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징랜드까지 한번 또 한때 핫하게 또 관심을 받았다가 요즘 약간 또 소외됐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죠. 칩셋 미디어 주셨어요. 네. 칩셋 미디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레몬트리님이 칩셋 미디어 매수하고 싶은데 네. 최근에 추세가 조금 하락 추세인 것 같아서 매수가 잡기가 어렵다. 어떻게 네. 매수가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지금 최근에 좀 단기 바닥을 잡으려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부터 좀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매출은 한 276억, 지금 영업은 78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네.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뭐 이제 전장용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좀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NPU 관련된 쪽 시장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개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 실적을 내고 좀 증명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회사들의 피어보다도 지금 이제 멀티플을 상당히 좀 낮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좀 PC와 관련된 부분들 좀 칩과 관련돼서 지금 인텔이든지 퀄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도 또 AI 칩 관련돼서 또 팹리스향으로 제가 볼 때는 공급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종목들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좀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분명하고 이 가운데서 좀 숫자로 증명되는 하지만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이 회사의 좀 차별적인 요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정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칩셋 미디어 그럼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하자라는 네. 그런 의견이시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주셨는데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질문이 왔습니다. 수익주세용님이 유튜브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매수가를 32,700원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라는 궁금한 냉철한 판단을 이 대표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기대감 있는 회사고요. 네.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IP 회사라고 하는데 IP는 이제 회로를 그릴 때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회로 설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TSMC 얼라이언스에 지금 진입을 연내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입 목표로 지금 추가적인 매출을 가시적으로 좀 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TSMC 7나노 공정, 그다음에 5나노 공정 여기에 이제 IP를 공급 중이고 7나노는 이미 공급 중이고요. 5나노 같은 경우는 파이 아이파이어라고 해서 이제 그 안에 또 들어가는 또 IP라고 해서 들어가는 또 회로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같이 저는 지금 이제 한동안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의 상에 뭐 추가적인 매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보다는 지금 돈 벌고 있는 쪽으로 집중하실 게 필요하고요. 네. 충분히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단기간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42억 정도 영업이익이 돌아섰고 그다음에 작년 4분기입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게 관심을 처음 받을 때 좀 과하게 받았다가 조정을 받죠. 확인 과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지난번에 한번 크게 올랐다 떨어졌던 27,000원대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뭐 매수가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익주세용님의 질문까지 충분히 매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이 10가지 다 소개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은 종목명만 딱 탑픽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탑픽으로? 네,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칩셋 미디어 탑픽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를 네. 골라주셨고, 이건희 대표님은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칩셋 미디어 두 분이 마지막에 골라주신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